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임세연 식당 그리고 안진걸 TV 그리고 인사이트 집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금요일 생방송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뭐 다른 일정들이 있었고 뭐 양평 가는 일정도 있었고 해서 이제 금요일 아마 생방을 한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하다 보니 또 저희가 매우 귀한 손님, 저희가 삼고초료를 뭘 삼고초료예요? 삼고초료를 했어. 그냥 내가 계속 좀 나 좀 나와달라고 했더니 이지혜사 불러놓고 바쁘셔가지고 뭔 소리야? 저희 그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시고 파주 몇이죠? 어디죠? 갑인가? 파주 갑. 예. 출마 예정자이신 우리 서용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 좀 하십시오. 아,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찍을 것 같아서. 네네네. 인사 좀 하십시오. 마이크 너무 가까워요. 네. 반갑습니다. 서영주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뵙죠, 저희도? 그렇죠. 네, 네, 네. 우리 임식당의 임 사장님 뵙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고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뭐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저는 이제 최근에 가장 조금 바빴던 거는 그 강서구청 재보궐선거. 거기 이제 캠프 대변인을 맡아서. 아, 그렇구나. 네, 거기에서 지금 김태우 후보를 무찌르고. 네. 뭐 내가 무찌른 건 아니지만. 일단 역할을 하셨죠. 벽돌 한 장 얹고. 네, 네. 하느라고 조금 뭐 분주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방송에서 패널로 활동하면서. 네. 또 보수 패널들과 또 입씨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지를 너무 써서. 맞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좀 또 바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파주 갑 쪽에 가서. 네, 또. 네. 거기에 또 열심히 또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정신없이 보내고 있어. 저 파주갑의 현역 의원은 누구시죠? 아, 제가 존경하는 또. 네. 의원님이신데요. 네. 윤우도 의원님이신데요. 아. 아주 제가 늘 많이 배우고 있는. 네. 또 선배님이고요. 예. 그래서 또 뭐 또 존경하다 보니까 또 파주갑으로. 네. 가게 됐습니다. 이 원래 존경하는 분과의 선의의 경쟁은 이 정치권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미덕이죠. 네, 미덕. 미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여러분. 저희도 마. 또 이제 선배가 되면 후배들이 도전하면. 그렇죠. 또 기쁜 마음으로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네, 하는 게 또 이곳의 또 순리이다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관악을에서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관악을. 관악을. 아, 누구시죠? 저희는 존경하는 정태우 의원님이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다 존경받는 선배님. 네, 그럼요. 네. 네, 정말 존경합니다. 진짜로.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출마 준비로 이제 바쁘고 하는 과정인데, 그럼 그 요새 그 패널들이랑 입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꽤 굉장히 신사적인 그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랑 그 토론을 해서. 그러시구나. 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아, 어느 분이랑 주로 하시나요? 아니, 저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양자 토론을 할 때는. 네. 그나마 좀 합리적인 분들하고 해요. 뭐. 김재섭 도봉 위원장, 뭐 그다음에 장성철. 아, 소장인데 뭐 거기 장성철 소장은 또 이제 뭐 보수 참칭이라는 또. 맞습니다. 얘기까지 들으면서. 네.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데 나름 합리적으로 하는데 일부 있어요. 아, 성함을 얘기하시죠. 아유, 뭐 김행 같은 분 계십니까? 아니 뭐 그분은 좀 이게 짠하게 돼서 뭐 얘기하기도 그렇고 몇몇 있는데. 네. 뭐 개인을 지칭하는 것은 제 품격을 갉아먹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고요. 네. 뭐 이 방송을 뭐 보지는 않겠지만. 네. 뭐 제가 이제 방송 뭐 종편 특히 종일 편파 방송하는 방송을 보시면. 네.
제가 누군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좀 눈빛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 좀 그럴 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억지를 써도 우길 때가 진짜 짜증납니다. 그게 저는 그래요.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서로 다른 부분들은 네. 뭐 각자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네. 이게 특히 뭐 법률가들 중에 이게 법률가 야신까지 팔면서 그거를 국회에서 마치 그게 사실인 양 뭐 국민들한테 알리거나 시청자들한테 알리거나 이러는 걸 보면 왜 저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끔씩은 말씨름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뭐 그 사람 뭐 팔자죠. 뭐. 법률가 떠오르는 분이 계시네요. 아하하하하. 서모 씨 아닙니까? 저는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뭐 서모 씨, 제가 얘기한 겁니다. 뭐 있습니다. 네. 아니 서모 씨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만나면 할 말이 있어요. 이분이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이재명 대표와 간담회 했었을 때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사실 이번 대선은 사기 대선이다.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다 이야기하면서 왜냐면 양두구육한 거 아니야 이미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는 일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알았다면 국민이 과연 뽑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0.73%라는 그 차이를 저는 훨씬 더 넘어섰을 거로 봐요. 그 안 찍었던 국민이. 그래서 나는 이거 사기 대선 아니냐. 그리고 사실상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 무슨 심리적 쥐팔 상태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심리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 종편에서 청와대 전 부대변인이 대선 불복한다라고 종일 까였어요. 종일. 그때 서정욱 변호사가 아무리 어리고 철딱선이었고 아무것도 모른다 해도 어떻게 저딴 말을 합니까? 저 어리지 않고 철딱선이 없지도 않아요, 변호사님. 뭐 측정을 안 해봤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만나본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임세은 우리 전 대변인이 그 부분은 맞는 얘기를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어떤 쌀 드세요? 쌀을 어떤 거? 쌀? 어떤 쌀 드세요? 저는 섞어 먹습니다. 섞어 먹죠.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마트에서 쌀을 사거나 뭐 경기미도 그렇죠. 있고 뭐 관악미는 없죠. 관악미는 그러니까 없습니다. 여러 군데 뭐 이천 쌀도 있고 하는데 그런 쌀로 밥을 먹어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주변 분들은 쌀로 밥을 안 먹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아~ 제 생각에는 이분들은 밥의 주식은 거짓말이다. 아~ 보통 사람들은 쌀을 먹거든. 그렇지. 근데 이분들은 1년 6개월 동안 거짓말로 밥을 먹으니 얼마나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답답하겠어. 저걸 어떻게 먹어?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거짓말해야지 사람이 그러는데 그냥 매번 말과 행동이 다르니.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도 하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냥 계속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데 밥 먹듯이 하는 거지. 밥 먹듯이. 그러니까.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물 먹듯이, 주식 먹듯이, 공기 섭취하듯이. 거기가 져. 거기 졌어. 그럼 보통 우리 밥을 먹는데 네. 이분들은 내가 좀 거짓말이 좀 떨어졌나? 하면서 그러잖아. 최근에 또 거짓말이 떨어졌으니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그 또 거짓말 하잖아. 거짓말이지. 그니까. 과로라니까요, 앞에가. 그리고 막 그 국민은 옳다는 거짓말을 옳다. 잔뜩 넣어놓고 나서 하는 행동은 다 달라.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허기가 다시 치면 또 어떤 거짓말을 내놓을지 좀 더 기대가 아니라 우려와 씁쓸함으로 좀 예전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변희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의 최대 단점이 뭐냐?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병자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변희재 대표가 한 적이 있고. 변희재 대표 닮네. 예, 변희재 대표. 변희재 대표는 직설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또 뭐라 그러냐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저녁에 내내 자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내일 내가 나쁜 일을 할까를 고민하다 잠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까지 디테일하게 한다고요? 네. 생각을 할 거야? 높이 평가하는데? 아, 높이 평가하는 거야? 그럼요. 이거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본능의 충실한 사람, 본능과 이성의 또 나름대로의 그 섞어서 이제 혼합된 사람, 네. 아주 이성적인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 본능이 없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본능과 이성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그래도 최대한 남한테는 욕을 안 먹고 그렇죠. 그래도 눈살 찌푸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또 너무 이성적이어도 답답해. 그렇죠.
뭐 이 사람 너무 뭐 유두리도 없고 이게 뭐야 또 새님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가장 좋은 거는 한 이성 70, 본성이 한 20,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품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타고난 품성까지 합하면 100이 네.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그냥 본능적이에요. 그럼 동물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뭐 이제 들으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부분이지 이게 본능적이라는 것들이 1년 6개월 동안 패턴을 보면 네. 설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동물이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뭐 구스까지 하셔서 엄청 공부를 그렇죠. 많이 하신 분이에요. 많이 오래 하신 분이지. 네. 그러니까 오래 하셨기 오래 때문에 미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하지만 그냥 패턴을 보면 본능적으로만 지금 국정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다. 나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또 최대집 의사 있잖아요. 나 무슨 보수 우파 논객들이랑만 노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 대화가 있었는데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전 의사협회 회장이 이분도 방송에서 이야기하셨나 어디선가 윤석열 대통령 상태를 보면 지금 본인 의사로서 봤을 때 굉장한 알코올성 치매가 의심된다. 세시구나 다들. 네, 다들 세시죠. 이게 세네. 세시죠. 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국민께서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사 입장에서 그분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행동 뭐 이런 표정 그런 약간 비틀비틀 거리는 형태 잼버리에서 못 일어나는 것 뭐 등등을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때 잼버리 때 못 일어났잖아요.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때 그래서 김건희 여사 이렇게 일으켜 주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이렇게 잘 세게 못 털어서 하는 말은 잘 세게 털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결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몸집이 상체는 비만하고 하체가 부실하면 네.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중력의 법칙이지.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설명하는 게 낫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양반은 기본적으로 지금 양치기 소년이 돼가고 있어요. 양치기 할아버지 아닙니까? 양치기 소년? 그래 양치기 할아버지가 네, 양치기 네.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제일 사람이 불행하는 게 우리들이 제일 답답하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막바지가 뭐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진짜를 얘기해도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왜 살지?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자꾸 반복이 돼 쌓이다 보면 포악해져요. 내 말을 니들이 안 믿어? 믿을 때까지 매우 쳐라.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뭐 윤석열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바뀌기에는 요원할 것 같고 실상 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뭐 정말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참 아니,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예전에 한 말도 있어요. 대통령 하는 건 뭐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것도 귀찮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귀찮은 것 같아. 귀찮은 거 왜 합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불행하고 국민도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딱 하나다. 그냥 조용히 김건희 여사 손잡고 내려와서 아크로비스타에서 좋아하는 술 많이 드시면서 사시는 게 그게 모두를 위한 행복이 아닐까. 뭐 그게 가장 최대 다수 최대 본인 행복. 하고 싶겠죠. 근데 제가 봐서는 본인이 귀찮아서 하기 싫으면 본인 선택하시는 거 네. 자유예요. 근데 다른 걸 떠나서 왜 국민들 귀찮게 해요?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귀, 청력 테스트, 그렇지. 시력 테스트, 그다음에 독해력 테스트, 독해력에다가 그다음에 역사에 했던 지성 테스트. 네. 왜 자꾸 생각에 만드냐고. 이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이 뭐 학문적인 건데 네. 판단을 하지 않으려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한테 뭔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을 주면은 그거는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사람은 회피하게 돼 있거든요. 자, 이게 옳은지 틀린지 한번 판단해봐.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봐. 하는 것을 국민이 아 재밌어 할 것 같잖아요. 아니거든. 국민들은 본인의 루틴대로 사는 거를 편안하게 내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는데 내가 판단하게 하지 마. 너는 일만 나를 그렇게 도와주는 일꾼이야.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휴, 진짜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나오면 할 말이 없는데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할 말이 없는데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통령 생각만 하면 말이 계속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뇌는 정지가 돼 있는데 입이 계속 나옵니다. 네, 이게 약간 무릎 반사 같은. 저도 이제 그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네. 물론 이제 경상도 사람들도 욕을 좀 찰지게 하지만 네. 전라도 사람 욕을 잘해요. 아, 한번 찰지게 해보십시오. 근데 문득 제가 이제 방송 패널을 나가면 답답해서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나오거나 또 뭐 이런 뭐 근사한 말들 하잖아요. 네. 뭐 국민의 안전을 못 지키면 이게 정부냐 그딴 소리를 하면 네. 막 육두문자가 나오죠. 여기가 나왔다가 꿀떡 하면서 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데,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육두 문자가 그 안에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뭐 혼내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우리 아들이 숙제를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엄마 나 오늘 숙제 못해서 그러면 아주 잘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잘한다는 게 칭찬으로 잘한다가 아니라, 야, 이놈! 그렇지. 이러잖아요. 니 뭐 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잘하고 있다, 뭐 네. 그런 식이죠. 그건데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 실컷 먹고 오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뭐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래 술 실컷 드시고요 오래 사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좀 잘하세요. 네. 왜냐면 국민들 욕하는 것도 지쳐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 패널들 특히 제가 이제 패널을 많이 하니까 네. 아 비판하고 싶겠어. 정말 한 번이라도 좀 이건 잘했네. 의외인데? 잘했어. 이런 말 한번 해보고 싶어. 사람이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정신이 피폐하거든요. 네.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지 마세요. 네. 좀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아, 진짜 이게 진짜 전 국민 우리 재해 지원금 받아야 돼요. 대통령이 제해. 아, 정말.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고, 강서구청 국민들께서 지금 그렇게 혹독하게 몽둥이를 때렸는데도 지금 봐봐요. 정신 못 차렸습니다. 정신이 있어요. 네. 지금 뭐 카타르 가서 뭐 마치 경제 얘기 하는 것처럼. 네. MOU입니다. MOU. 이명박 대통령 때 MOU 엄청 맺었는데요. 그중에 성사된 거요. 한 10%도 안 됩니다. 10% 미만이죠. 네, 10% 미만입니다. MOU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건 저랑 서영주 우리 부대변이랑 자주 하는 거예요. 언제 밥 한번 먹어야지. 이겁니다. 그래 먹어. 언제 먹죠? 11월 중이야. 언제 먹어? 11월 지났어. 내가 살게. 12월 됐어. 한우로. 한우 사주세요. 한우 사주세요. 12월이 됐어. 밥 먹어야지 언제. 그렇지. 그러면 좀 조금 기다려봐. 이런 건데 이겁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이겁니다. 내가 한우로 사주겠다고 했다고 지금 발표한 거예요. 임세현 대변인이 여기저기 해서 성과를 얻어냈다. 네. 서영주 부대변에게 한우를 먹기로 이런 한우 느낌인 거거든. 근데 실행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해외 순방 나가서 수백억 예비비를 더 증액해서 지금 그러게 할 땐가. 네. 김건희 여사랑 말 쓰다듬으면서 사진 찍을 땐가. 네. 지금 이태원 참사 일주기가 곧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렇습니다. 거기를 찾아가 보지도 않고 유가족도 만나지도 않고 국민이 늘 무조건 옳다고 해놓고 나서 네. 뭐 하는 짓인가. 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추도식에는 가고 그게 지금 대통령의 말과 행동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는 소름끼치는 일이거든요. 소름끼칩니다. 국민이 늘 옳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국민이 늘 옳다. 맞는 말 하셨어. 뭐냐. 과로가 있어 앞에. 나를 지지하는. 그것도 있고 네. 지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국민이 늘 옳다. 이 부분이 보니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가 늘 옳다. 이 말 같아. 줄임말이군요. 그러니까 반성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도 당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였던 그런 모임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주체가 국민통합위원회였어. 네. 저는 그 선상인 것 같아요. 국민이 늘 무조건 옳다가 국민통합위원회가 늘 무조건 옳다.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의 말을 맹신하고 잘 새겨들어야 된다. 라고 하니 당연히 바뀔 게 뭐 있어요? 바뀔 게 없죠. 없지. 저는 없지.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이태원 참사 일주기에 유가족들 가슴 찢어지는데 이게 지금 참여요? 뭐 야사당의 정치 집회요? 본인은 정치 안 합니까? 그게 정치예요. 맞습니다. 야당이 하는 집회에 국정 수반자가 오고 여당 대표가 오는 게 정치예요. 맞습니다. 그게 정치지. 뭐가 정치야? 그러면 본인은 정치 안 하고 뭐예요? 뭐 합니까?
정치 말고 뭐 합니까? 아니, 그냥 맨날 회식합니까? 회식비 공개 안 하더라고. 그 왜 안 해? 거기 해운대 횟집. 그러니까. 어? 그 누가 산 거야 도대체? 수백만 원을 얼마나 먹었길래 그만큼 나온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 저희도 회식 한번 해야죠. MOU? 네. 관악에서 한번 하시죠. 관악에서? 네, 네. 제가 파주를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그럼 또 이제 쫙 돌려야겠네. 네. 제가 임세윤 대변인과 관악을 해서 네. 회식의 성과를 거둬냈다. 아, 회식의 성과. 대대적으로 보도자를 뿌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맛집이 많습니다. 네. 파주도 맛집 많던데? 파주가 많아요. 그죠? 파주 이제 또 여기서 파주 자랑을 하자면 네. 파주는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이 너무 아름답고 아. 평지로 이루어져서 하늘이 너무 예뻐요. 아, 평지. 그렇죠. 이제 마장호수를 가면 노을이 네.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노을 맛집이라고 하죠. 아. 거기 먹거리가 이제 파주에 삼백이라고 해서 콩. 콩. 맞아. 장단콩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삼. 네. 인삼 있는데 파주가 이제 인삼. 개성에서 이제 수복돼서 아, 이쪽 부분이 가까우니까. 있어서 네. 거기에 인삼. 네. 그다음에 쌀. 쌀, 파주 쌀, 임진강. 와, 이 세 가지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기침마저 멋있으시군요. 아이고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하지 오셔서 예. 한번 먹어보십시오. 네. 먼지를 먹었습니다. 먼지를 드셨군요. 이게 우리가 이게 다 윤석열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에요. 오죽 우리가 답답하면 먼지까지 흡입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침까지 네. 하고 이렇게 비토를 하고 먼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파주는 제가 캠핑을 되게 자주 가요. 식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아이들이랑 또 아이들이 또 캠핑 좋아하고 저희 남편도 이렇게 캠핑하는 거 좋아해서 근데 파주에 캠핑장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파주로 자주 갔었습니다. 캠핑장. 예. 예전에. 한번 오시면 제가 네. 한번 쫙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 그러면 제가 가기 전에 한번 제가 전화를 드려서 네. 제가 무슨 캠핑장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고기를 싸들고 오십시오. 고기, 소주 한 병이랑 고기보단 막 파주의 임진강 네. 막걸리와 네. 장단콩으로 빚은 두부. 야, 좋다. 네, 그 다음에 네. 파주 인삼 엑기스를 가지고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모닥불 튀어놓고 딱 막걸리 한잔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욕을 하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시죠. MOU입니다. 좋은데 봐서 왜 욕을 해. 그렇죠. 그러니까. MOU입니다. MOU입니다. 이것도 MOU입니다. 예. 재밌네요. 네, 또 뭐 최근에 재밌는 소식 없으세요? 저는 뭐 별로 재밌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사석에서 재밌으시던데 왜. 사석에서만 재밌나? 술 드시면 재밌으시던데. 뭐 물론 네. 이제 뭐 재밌는 일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제일 재밌는 건 이제 파주에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파주가 어떤 새로운 도시로서 네.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 예. 발견하는 것들. 네. 그다음에 그 파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흠뻑 빠졌어요. 뭐 파주 출판 문화도시 맞아. 파주 이제 출판단지를 아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헤이리. 테일이 그렇죠. 너무 좋죠. 거기로 해서 데이트 코스 아닙니까? 네, 임진강 네. 쪽에 거기 그다음에 운정신도시를 필두로 한 많은 이제 젊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다 뭐 한편의 드라마들 같아요. 아. 그러니까 단편 어떤 에세이 읽듯이 뭐 그 재미에 빠져 있어. 아, 그 파주는 평지라 그러시니까 뭐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되게 좋겠어요. 그럼요. 네. 둘레길 이제 오수구공원 쪽으로 둘레길 형성도 돼 있고 또 산도 있어요. 산도 있고 절도 있고 또 이 율곡 선생님이 이제 본가가 네, 있어서 네. 거기서 축제도 하고 있고 오. 그래서 뭐 볼거리도 많고 뭐 정말 아름다운 도시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저 근데 제가 평지인가 부러운 게 관악 언덕이 너무 심해가지고 관악은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는요 종아리가 터져 죽습니다. 저도 관악에서 어렸을 때 살았어요. 신림동에 좀 젊었을 때. 아, 어디 신림 몇 동 사셨어요? 신림동 지금 기억은 못 하는데 네. 저기 그 다리 저기 녹두거리 가기 전인데. 아, 거기 신림 6동. 6동. 네. 그러니까 6동 거리에 네. 좀 이렇게 올라가면은 싸고 좀 네. 내려오면 비싸죠. 비싸고.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아. 근데 겨울이 되면 아. 일단 눈썰매 타야죠, 거기서. 못 올라가지. 못 올라가야 내려오지. 맞아, 맞아. 그래서 못 올라가니까 네. 그
그 밑에서 밤을 네. 샜던. 야, 아, 못 올라가고 못 올라가서? 그 핑계로 어떻게 뭐 막걸리를 마셨던 그런 기억이 나네. 네, 아, 참 대단하십니다. 네. 저도 지난번에 토요일에요. 그 동네에서 조기 축구회 무슨 개막식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기 축구하고 개막식하고 이제 그분들이 다 각자 학교에 이제 흩어져서 이제 축구를 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각 학교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이제 남강고라고 있어요. 뭐 저희가 이제 같은 연합동문회도 있습니다. 그 미림여고랑 남강고라는데 거기도 언덕백인데 제가 혼자 다니니까 걸어가는데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오신 분들이 이제 앉아 계신데 내가 힘들어 인사님이다 그리고 명함 드리니까 아니 왜 이렇게 숨차야 하시냐고 막 다들 되게 불쌍해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간 게 또 막 걸어가지고 이제 성보고등학교 갔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약간 평지예요. 이게 제가 나온 중학교 옆에 있는 학교. 일단 또 명함 드리고 또 앉았다가 이제 영락고등학교 때 갔습니다. 세상 미친 언덕길입니다 거기는. 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거기를 좀 깎으면 안 되나? 어떻게 깎아? 안 깎이니까 공약을 이렇게... 걸어요. 산을 다 깎아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니지 거기를 이렇게 좀 갈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 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아, 하나 만들까요? 아니지. 그래서 움직이는 거 있잖아 전동으로 네. 그런 네. 거를 주든지 한번 공약을 내보십시오. 저는 불가능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만 네. 좀 차분히 하고 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참 안소장 아, 지금 안소장님은요. 지금 원주에 일정이 있으셨어요. 그 아마 또 원주 일정이 뭐였죠? 텅디 PD님? 정확히는 저도. 아, 원주에 하여튼 일정이 비밀스러운 사람이야. 아니 너무 공개된 분 아니에요? 아니야. 비밀스러워요? 비밀스러워. 뒤에서 딴짓 하시나? 알아봐야 돼. 네. 그래서 그분이 그 원주에서 이제 오는데 지금 차가 막혀가지고요. 일찍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에 다 와서 차가 막혔다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에게는 6시 반까지는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끝날 때까지 못 올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소장님을 알지만 6시 반까지 오겠다는 것은 7시 오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방송은 끝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요 안 계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이쪽 기가 좀 그래도 좀 조용하니까 네. 허전하긴 하지만 네. 뭐 괜찮아요. 네. 뭐 안 소장이야 워낙 제가 좋아하는 친구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지만 가끔 이제 안 소장님이 이게 막 화에 막 이렇게 막 으아 얘기하다 보면 가끔 여기 액체가 튈 때도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곳에 앉는 것은 아하. 게스트를 여기 앉힌 이유는 방패막이를 하기 위함이죠. 모쓸 네. 방송이네. 게스트를 이렇게 막 학대하는 그렇습니다. 방송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속았네. 네. 그 심지어 지난번에 이제 박진영 부원장 있잖아요. 아. 민정 부원장이 앉으셔서 아니 진거라 여기 너무 다 젖었다 이러시. 칸막이를 쳐야 돼. 칸막이를 쳐야 돼. 저 곧 도착합니다. 이렇게 댓글 뭐라고? 있어요, 지금 도착한다고? 아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문장고 못 들어. 문장고. 보고 있구나. 네. 보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뒷담화 가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아니 사실 저는 안진걸 소장을 매우 그 늘 존경하면서 네. 사랑하는 마음까지 품고 있었고 아, 정말 안진걸 소장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가 네. 어떻게 될지. 네. 저는 없다고 봐요. 없습니까? 그럼요. 네. 안진걸 소장이 있어서 그나마 윤석열이 망쳐놓은 민생경제가 지탱이 되고 있다. 네. 저는 그런 평가라고 싶습니다. 갑자기 왜 태세 전환하십니까? 보고 있는가? 태세 전환하십니까? 네. 아이고, 안진걸 소장 보고 있어? 슈퍼챗 좀 쏘십시오. 보고 계시면요. 내 TV에 내가 슈퍼챗 써요. 그런 재밌는 일을 저희가 합니다. 자, 그러면 오시면 저희는 끝내도록 하죠. 안 소장님 그렇죠. 오시면요. 일단 원래 스타는 마지막에 오는 것이고 네, 네. 마지막 인사를 안진걸 소장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사를요 한 10분을 하십니다. 아, 그럼 일어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저 임식당 안진걸 네. TV 나오고 싶었어요. 너무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아니 뻥뻥 치지 마요. 아니,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 이건 진실을 말해야 돼요. 저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진실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양치기 할아버지가 아니라서 네. 제가 보면 저번에 임세은 임식당 나오려고 그랬고 안진걸 TV도 나오고 싶었는데 이제 물론 저도 일정이 안 맞고 또 워낙 또 최근에 그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맞아요. 얼마나 속세기고 있어요. 아, 속세기죠. 그것도 현장 나가셔서 너무 고생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이 안 맞아서 네. 내가 김건희가 밉더라고. 어... 빨리 만나야 되는데 방해하잖아. 방해하지. 그래서 야 여러 사람 피해 주는구나. 네. 뭐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인생에. 뭐
기대도 안 했지만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라도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네. 뭐 이렇게 아주 훌륭한 스튜디오에서 저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너무 또 정말 이 감개무량하다. 감개무량하죠. 굉장히 훌륭한 시선 아닙니까? 진짜 훌륭해요.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못할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다만 네. 이제 제가 머리가 큰데 이게 밀착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크게 나오는 거 아니야? 제가 좀 머리가 작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머리 큰 편이 좀... 저도 큰 편이고요. 안소영님 슈퍼챗 안진걸 TV에 쐈어요. 쐈어요? 말은 잘 들으시는군요. 337 박수 치면서 두 분 선거 화이팅 이러면서 말은 잘 들으시는군요. 역시 그 타이 추종을 불하는 안진걸 본인의 TV에 본인의 슈퍼챗 쇼는 최초 겁니다. 캡처해서 뿌리세요. 정신 나갔죠? 아니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제 하란다고 합니다. 또 하란다고 해요. 하라고 하는 게 바로 민생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하라고 지시하고 이게 좀 아 맞네 민생경제연구소의 지금 그럼. 시스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안 소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상 지시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바로 실행에 옮기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말만 합니다. 저는 안진걸 소장이 빅피처겠다고 봐요. 네. 윤석열 대통령 좀 안진걸 소장 본 좀 받으세요. 네. 좀 하라면. 하세요.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님 내려오십시오. 하면 내려와야지. 올라. 아니 근데 이게 맞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 옛날에 후보 시절에 현수막이 뭐냐면 국민이 부른 윤석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연석 토론인가? 저는 국민이 불러서 나온 후보다. 국민이 불렀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나왔다 얘기했거든요. 그때 그랬겠죠. 이제는 국민이 내려오라고 해. 하지 말라고. 그 올라가라고도 했으면 국민 말 들어야지. 국민이 내려오라고 했잖아요. 내려오셔야지. 응? 아 그리고 이거 있어. 이거 사진 혹시 구할 수 있으면 봐봐요. 이제 대통령이 우리가 따로 있다고 했었잖아요. V1, V2. 야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정상회담을 이분이 하시네. 응? 대통령이 진짜 이분이었어. 통영 옆에 이분이 있어요. 제가 수많은 순방을 다녀봤지만 저렇게 정상회담에 부인이 대동하는 경우가 없어요. 부인은 배우자 프로그램 따로 뺍니다. 아니면은 저 옆에 차담회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부인이 계시던가. 그래서 네 명이 만나지. 저 뭡니까 사진? 대우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거는 특별 대우를 해줬다. 특별 대우. 근데 저게 특별 대우인지 아니면은 어거지로 우겨서 따라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다 해서 끌어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손 못 대잖아요. 그 저는 이 그 대통령 내가 지금 말을 어루만지고 그 말이 물론 뭐 이제 이 아랍 쪽에서 창시자의 뭐 어떤 네. 혈통을 가진 그런 말이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저는 저거 사진을 보면서 제가 좀 과한다 싶지 모르지만 지금 이태원 참사 일주기 다시 얘기하지만 그 유족들의 마음을 저렇게 만져줄 수 없을까? 말보다 못하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좀 화가 나더라고. 저렇게 막 말에 막 등을 어루만지고 막 입어 주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신가 봐. 근데 국민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1년 동안 어땠습니까? 정말 무슨 죄인입니까? 네. 죄인이 아니잖아요. 만나달라, 보상해달라, 책임해달라. 보상도 아니야. 책임자 처벌해달라. 진상 규명해달라. 라고 하면 어루만져야죠. 그렇죠.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쳐다도 안 그래서 봅니다.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저런 사진들이 지금 시기와 지금 이태원 참사 일주기가 과연 맞는지에 네, 대해서는 네. 정말 굉장히 부적절했다. 저는 그래 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이죠. 일주기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일주기가 됐어요. 그러면. 근데 그 안에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가 처벌을 받았어요. 심지어 용산구청장 슬그머니 업무 복귀까지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언제 한번 사과라도 해봤습니까? 우리 유족 그 유족 말고 피해자 희생자 이름도 몰라요. 이제는 이제 몇몇 알게 되었지만 이름도 몰랐고 모르는 이름에 추모했고 행안부 장관 나와서 하는 헛소리 뭐 어차피 가도 안 됐다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았고 그다음에 저는 가장 화가 났던 게 이거였어요. 국정조사 너무너무 힘들게 시작했었잖아요. 이태원 참사 쥐들끼리 와서 킥킥거립니다. 대통령실 김은혜랑 그다음에 민정 누구죠? 시민사회 수석인가요? 강승규요. 쪽지 돌리면서 키득거리 제정신이냐고 나는 이 정부가요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이렇게 막장으로 가다 보면은 언젠가 마지막은 정말 비참하게 끝나는 거 말고는 저는 답이 없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비참하게 끝나는 거는 규정사실인데 네. 그거를 보기 전에 네. 화병으로 죽겠어. 화병 우리가 그래서 저는 나 그 비참하게 끝난 걸 보려면 내 화병으로 네. 죽기 전에 나를 좀 다스려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스스로를 좀
사고방식을 고쳤어요. 네. 이해하자. 이해하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네. 저게 비상식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속 판단하고 상식에서 벗어나는지 당연히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으로 대하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어. 제명에 못 살아. 그러니까 그냥 그래 저기는 상식이 아니야. 말이 안 통해.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니까 제 정신이 아니다. 네. 이게 비상식이에요. 비상식. 그러니까 그래 제 정신이 아닌 사람들 상식적으로 계속 판단해봤자 뭐해.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너무 뭐 따지고 보면 나 살자고 하는 비가 몇 명 같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날카롭게 매일 비판의 어떤 논평을 하고 있다라는 네.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은 역시 좀 젠틀하시고 신사다 보니까 이제 비상식이라고 썼지만요. 저는 몰상식에 미친 거 아니야 그러고 싶지? 그냥 거의 개또라이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정말 즉 사람이라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저는 본성적으로 인간이 약간 뭐라지 그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불쌍한 사람도 보면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피해 그 불쌍 얼마나 희생자들 불쌍해. 길에서 내가 죽을 줄 알고 갔겠냐고요. 근데 어떻게 근데 그렇게 손도 못 쓰고 희생이 됐는데 그럼 그 부모님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정말 인간이라면요? 그걸 상식적이라면 그렇게 들겠죠. 네. 아, 비상식이라니까.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안 돼요. 밤 지금 벌써 분통 터지잖아. 분통 터져. 아이씨. 지금 수명이 1년 줄은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네. 저는 이제 그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좀 말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어. 못 지킬 말을. 그냥 그러니까, 보이지라도 말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못 지킬 말을 안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안 속였으면 좋겠어. 맞아요. 반성하는 척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건 국민이 늘 무조건 옳다라고 하면서 뭔가 본인들이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내비쳤잖아요. 네. 근데 반성이 하나도 이 반성이라는 게 행동으로 나온 게 없어. 네. 첫 번째 최근 들어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이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고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홍범도 장군은요. 영웅이에요. 맞습니다.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이 논란을 일으켰다는 자체부터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러면 네. 국민들이 보기에도 70% 이상이 이거는 흉상 이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맞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옳잖아요. 옳죠.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죠. 다시 처리시키고 신원식 너 안 돼. 너 하지 말아야 됐잖아. 너 제정신이야 이놈아. 내려와. 뭐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아무 짓도 안 하잖아요. 박민식 장관, 보훈처장은 보훈부 장관 엊그제 봐봐요. 아니 육사의 홍범도와 현충원의 홍범도가 달라요? 같죠. 거기 가서는 뭐 홍범도 장관을 잘 이렇게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고 하고 육사의 홍범도는 왜 안 지키지?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도 상식으로 얘기하면은 속이 터져 죽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후쿠시마 해고염수.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국익도 마찬가지고 국익 했는데 뭘 가져왔어 도대체? 그러니까 맨날 나가서 사진 이상한 거 찍고 돈이나 쓰죠 예산 펑펑 찍고 예산 펑펑 쓰고 그다음에 해온다는 거 맨날 했던 거 가서 한 것처럼 보이고 맞아요 이미 계약했던 거를 지금 뭐 저기 조선사업 관련해서 계약을 이미 회사끼리 했어요 네, 9월에 네. 근데 이제 와서 사우디 가서 마치 이번에 한 것처럼 또 발표하잖아. 속이는 거야. 사거리 곰탕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런 국민을 속이는 행위들은 이거는 기망행위고요. 이거는 정말 범죄에 가까운 행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제발 좀 아직도 강서구청 재보궐에 그 몽둥이를 두드러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보면 네. 정말 노답이다. 이제는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뭐 회초리라고 한다면 이런 민주당이란 회초리를 통해서 심판받고 회초리를 맞았다면요. 반성도 안 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근데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60살까지 먹어서요. 그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성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바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회초리를 맞았다면요. 다음번엔 빠따로 맞고 그다음번엔 이제 쇠파이프로 맞아야죠. 점잖으셔가지고 과격하네. 과격합니다. 이럴 때는 변희재 대표는 뭐라 그래요? 변희재 대표는 아마 더 창의적인 표현을 썼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재미가 없어요. 술을 한잔 먹이고 방송을 했어요. 아니 술도 술인데 제가 왜 이게 예전에는 좀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런 사람 때문에 나의 인격과 인성과 말하자면 이런 이성적인 사고를 네. 버린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아니 이 윤석열이라는 어떤 캐릭터를 내가 그렇게 해서 바꿀 수만 있다면 네. 제가 더한 욕이라도 하지요. 뭐 모든 육두문자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아주 날선 비판을 해서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나중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정말 그 말로가 비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때를 기다리는 것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람을 영원히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집권하고 100일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만큼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이라도 개과천선에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발음 잘해야 돼. 네. 개과천선 말고 개과천선해서 개과천선해서 착해진 다음에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해서 좀 지금 어려운 국가 경제 어렵잖아요. 빨리빨리 뭐 좀 이렇게 회복도 시키고 외국에다가도 정말 진짜 외교를 하고 정말 영업사원 1호의 그런 일들을 하고 김건희 여사 또 조용히 그런 조용한 행보 그 사회적 약자 보듬고 그다음에 본인들 양평고속도로나 뭐 여러 가지 의혹들 있는 거 정말 사죄하고 뭐 반성하고 처리할 거 처리하고 뭐 조사받고 조사받고 그래서 정말 그다음에 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저는 바래요. 왜냐하면은 못할수록 국민이 불행한 거거든요. 아, 불행하는 건데 네, 불행한 건 그럴 국민이에요. 능력이 없는 네. 정부라서 우리가 지금 이게 뭐라고 하죠? 어떤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네. 통상 우리가 뭐 보수 정권만 얘기할까요? 네. 박정희, 심지어 군사였던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이 보수 정권에서도 다른 거 뭐 좀 독선적이고 오만하고 비리도 많고 했지만 최소한 경제 문제는 맞아요. 놓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나마 국민한테 요거 안 먹는 것은 민생과 경제 문제는 그래도 기본으로 깔고 갔었어요. 기억해 보세요. 네, 맞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요. 뭐 역사, 외교, 안보, 사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 뭡니까? 위기의식조차 없습니다. 없어요. 네. 지금 한덕수 총리 시장 가서 갓 냄새를 맡고 있어요. 물가 잡으라고 했더니 뭐 가시 꼬십니까? 아니 그렇게 한심한 정부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네. 쇼를 보여주더라도 좀 멋있게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면서 한 총리 좀 민생 가서 좀 현장 가서 좀 보여줘 했더니 시장 가서 배추 보고 뭐 얼마요 이런 거 쇼를 하는 거 좋은데 뭘 보면 어쩔 건데요? 이 무더기를 하더니 뭐 이런 냄새를 맡는 거야. 아 갓 냄새를 맡으면 물가가 떨어집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갓이 무슨 뭐 무슨 장미꽃이? 진짜 무슨 가짜네요. 오마이갓입니다. 오마이갓입니다. 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요 무슨 정책을 하라면 가서 자꾸 뭐 자꾸 무슨 접촉을 해. 아니 가서 맨날 먹고 맨날 수돗물 무슨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하니까 가가지고 물고기 똥물 먹고 물가 잡으니까 가가지고 갓냄새 맡고 앉아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니 뭐 이게 좀 뭐 비할 수도 있는데 그 보통 좀 무식한 사람들이 몸 쓴다고 그러잖아. 몸 쓴다. 몸 쓴다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뭐 보면 한두 총리도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네. 뭐 하바드 나오셨죠. 하바드. I'm graduate Harvard 그랬죠. 그러니까. 잼버리에서. 근데 한덕수 총리 보면은 몸을 너무 써요. 챔버리에서도 뭐 문제 해결했다 화장실 밀대로 밀고 있잖아. 아니 밀대도 아니 휴지로 이렇게 딱 휴지로 밀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지? 이 정부는 뭔가 머리를 뒀다 뭐 하려고 그러지? 그런 거예요. 아니 물가나 민생 경제 잡는 거는 나를 세우면서 머리를 맞대고 본인들이 쌓았던 경험들을 축적됐던 경험들이 있다면 그거를 발휘해서 물가를 잡고 그다음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 몸 써서 뭐 할 거야? 화장실 막 닦아주면 아니 그것도 이렇게 닦든가 이렇게 닦으면 되나? 숑숑숑숑숑숑숑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아, 저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이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집단이구나.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도 국민들이 윤석열 주위에 있는 모든 참모들 다 바꾸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꾸잖아요. 비슷한 사람 또 옵니다. 아니면 혹은 더 이상한 사람 올 수도 있어요. 더 나쁜 사람. 네, 그래서 무서워요. 바꾸자고 할 말도 못 하겠어요. 내가 봐서는 이게 최대인 것 같아. 네. 골라서 맞아요. 이게 최대치의 인물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봤을 땐 나머지 2년 반을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화병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병 나서 이미 화 나가지고 지금 미쳐 날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합니다. 집회가 있습니다. 문 잠궈! 끝날 텐데. 어이구, 제가 존경하는 아니, 문 끝나는데? 아유, 아니, 마무리 인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죠. 왜냐면, 제가 지금 강원도 온주 출장 오다가, 이제 정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 양평 군민들 육봉국도 때문에 엄청 맥히는데 그 비슷한 경험을 하고 왔거든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아이고, 대신에 그래서 두 분이 이야기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관악의 종달새와 파주의 노고지리. 아, 노고지리? 예. 결국 아침을 깨우고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분들이잖아요. 아. 관악의 종달새, 파주의 노고지리. 관종, 파노. 파노, 관종. 오자마자 시끄럽다 얘기했죠? 박수원입니다. 제가 문 잠그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슈퍼챗도 쏘고 337337. 최초 거. 예. 337,000원, 337,000원 쏠려다가 돈이 없더라고요. 없지. 337,000원. 아니, 337,000원은 2,000원 이상해야 돼요, 슈퍼챗이. 3,370. 예. 네. 그리고 슈퍼챗을 쏘면 40%를 구글 떼간다고 해서 민생연구가 안 되지. 법률위원회에서 공정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지금. 예. 근데 뭐 한 게 더 40% 뛰어가? 얘는 그러니까 플랫폼 제공. 아, 이게 가방에서 플랫폼 독재, 플랫폼 독재. 가방에서 한번 다뤄졌어요. 우리 소영주 의원 뭐냐? 네, 네. 미래 의원님이 곧 의원님. 의원님은 아니에요. 예, 네. 미래 당선. 겸손해야 됩니다. 아, 부대변입니다. 차기 당선자. 소영주 차당위님이 우상호 의원님실에도 있었고 아까 그렇죠. 누가 댓글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선미 의원실에 있을 때 정말 보좌관 중에 만점 최고 보좌관이었죠.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좀 띄워줬더니 이게 오고 가는 정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엔 약간 씹었죠. 그리고 침이 튀긴다는 등 뭐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요. 예, 이제 두 분이 좀 있으면 한 분 또 일정 있고 저는 뭐 스픽스 왁자 찍을 가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는 양평 고속도로 내일이 국토위 종합국감이 있어요. 맞아요. 정말 야당이 한 방이 없었다고 언론이 그러는데 거짓말입니다. 진짜 많은 걸 밝혀냈거든요. 남양평교에서 비리까지 밝혀냈잖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거기 현장까지 가셨고 그렇지. 거기에 또 백운정 대표님이랑 최재관 위원장, 여현정 군위원님 가셨더라고요. 너무 잘했고 민나 의원님도 또 그분도 계시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같이 문제제기한 동지들이니까.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5월 22일 날 우리 안진걸 TV에서 제일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 얘기했었어요. 안진걸 임세은 예. 둘이 예. 나는 이 김건희의 이 비리 고속도로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예. 이걸 잡아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임세은 소장님은 제가 보기 임세은 소장님은 전략공천해줘야 됩니다. 나도 그래 생각해요. 예, 세영주 부대표는 그래? 아니 그러나 두 분은 또 경선도 하려고 그러잖아. 양심적으로. 아, 우리는 경선해. 당이 전략공천하려고 해도 아니다. 우리는 전략공천 경선하겠다. 그럼요. 선배, 겸손히 시작하겠다. 선배들은 전략공천을 요구하더라도 저희들은 겸손하게 예. 겸손하게 경선하겠다. 아까 임생소장이 그랬잖아요. 민생경영에서 업무 그 프로세스 말해드렸잖아요. 이런 굉장히 유력한 공익제보가 들어왔다. 양평군 전직 공무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랬더니 최선을 다해서 이슈 파이팅이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대단했어요. 아우 감이 좋잖아요. 저분이 감이 딱 이거 대형 비리 같은데요. 감 오지 않아요 그러다 나한테. 그래서 제가 요즘 감을 안 먹어가지고 감이 떨어졌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아직 남아구나. 도사가 그러는데 내가 완전 더 기가 세대. 그래서 난 도사가 필요 없어. 내가 기가 더 세거든. 누구세요? 갔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김건입니다. 오, 맞네. 지금 더듬으신 거 보니까. 아니 지금 두 분이 임세은 식당 TV랑 인사이트 TV랑 안진걸 TV 애청자들한테 팬서브 해주신 것 같아요. 아, 오랜만에. 오랜만이십니다. 처음에 우리가 안진걸 TV, 임세은 식당 TV도 있기 전에 인사이트 TV하고 안진걸 TV가 이렇게 애롭게 방송 시작했을 때 임세은 소장님 때문에 많이 뜯는데 저 김건희 육내 때문에. 아.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안진걸 TV 가장 많이 본 쇼츠가 114만 있는데 그게 임 소장님 쇼츠. 임 소장.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본 쇼츠가 강의원 사무총장이랑 이재명 대표님이 왜 시계를 계속 보는가. 1분 1초도 안 늦으려고. 1분 1초도 빨리 오면 사람들이 빨리 와가지고 그 사람들 시간을 잡아먹고. 늦게 오면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시간을 잡아먹고 와 그건 정말 감동적이다. 그게 70만 명이 넘게 본 쇼츠고 또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그 TV. 이낙연 대표님한테 네. 아니 제발 이낙연계는 투쟁에 나서라 했더니 그것도 한 70만 명 이렇게 봤는데 75만? 안 나서죠. 네. 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튼 두 분 제가 오면서 방송 봤기 때문에 네. 너무 저기 든든했어요. 아마 아유, 우리 청자 여러분들 또 네. 성주 부대변님과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님 두 분이 이제 아 부부? 아 부부 관계는 아닌데 뭡니까? 동지 동지신데. 그러니까 물론 멋있으신 전, 분이지만 현 부대변인, 남편이 있습니다. 전 부대변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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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전 부부님들 네. 부부님 아 그러니까 부승찬 했어요. 부승찬도 부대변인이잖아. 부부고요. 부부부입니다. 부승찬은 3분의. 국방부 대변인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국방부 대변인. 부 대변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네, 성이부니까. 청와대에서는 임세은 소장한테 인 부대변인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당에서는 서 부대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다음 주 목요일 날 네. 부승찬까지 세 분을 세 부가 나옵니까? 3부 3부 토론. 3부 토론. 세 부대변인의 입법행정 사법부를 어떻게 하면 다 개선할 건가? 네. 3부의 3부 토론. 싹 뒤집어. 그리고 끝나고 동네 경제 시간이 드 시간이 뒤세세요 근데? 시간은 일단 뭐 먼저 공헌하지 마시고. 우주. MOU입니다. MOU입니다. 소부대변인 요즘 임센식당 TV 안진글 TV 인사이트 공동방송 나오려고. 난리지. 진짜 거짓말. 저, 이거 절대 뻥 아니에요 여러분. 네. 한 50명 정도 올라고 했어요. 아니 뭔가 3부 토건 같다고 지금. 아, 그렇지 3부 토건. 3부 토건. 네, 라마단 르네상스와 3부 토건도 나는, 이렇게 뛰어. 3부 토건 나 그 몰라. 나는 내가 대학원 다니고 그리고 나는 바빠서 줄리아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조남욱이가 윤석열 소개시켜 맞잖아요. 아니 그 정대태 그 유정순님하고 정대태 그 아 제가 정대태 그 새끼 그냥 가만 안 두고 그냥. 어? 쇼츠 만들어야겠다. 오랜만에 텅디 PD님 임 소장님 오랜만에 김근희 장렬 쇼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저기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야 되니까 가셔야 일정 있으셔가지고 일정 있으시고 예, 예, 예. 지금 이제 파주 가면 여기 일정 있잖아. 아니 저는 조금 늦게 가도 되는데 파주 가면 이제 유권자들 만나는 일정인가요? 이제 지역 주권자님들 만나는 그렇죠, 일정.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어떤 일정이에요? 뭐 자세히는 말 안 해도 돼요. 요즘 아니, 이제 그래도... 어떻게 파주 가시면 어떤 활동하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하긴 했는데 예. 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뭐 부르시는 데를 가는 게 맞잖아요. 네. 예. 근데 찾아서 간다기보다는 아... 일단은 좀 이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역사면 역사, 뭐 이런 쪽으로 좀 나눠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만나 뵙고 있어요. 아하, 그래 하지만 좀 예술가들도 많죠. 많죠, 많죠.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파주를 제가 배운다는 입장에서 그분들의 많은 지혜들을 제가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늘 겸손한 자세로 많은 것들을 다 그냥 빨아들인다. 그런 각오로 지금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그 서영주 우리 부대변인이 겸손하게 다닌다고 하시는데 진짜 겸손하신 게요. 저희가 예전에 그 우리 민주당 출입 기자들 몇 분, 여성 기자분들 몇 분이랑 저랑 서영주 부대변인님이랑 또 그때 이승우 변호사 있었나요? 네, 이승우 변호사. 아, 강북의 아들 강북 프린스 이승우 변호사랑 변호사님. 그다음에 설전 변호사 있었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같이 이제 저녁 모임을 한번 한 적 있었는데 그 우리 여성 기자와 저가 가장 민주당에서 가장 멋있는 그렇지. 이남은 누구인가를 뽑았을 때 제가 1등은 서영주다라고 얘기했고 많은 분들이 서영주 부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몸을 낮추며 아니다. 여기 승훈이 형이 훨씬 멋있다. 승훈이 형이 아니야. 동생이. 이승훈 변호사가 더 멋있다. 승훈이 훨씬 멋있지요. 라며 승훈이는 몸을 낮추셨죠. 그렇죠.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예, 몸을 낮추셨죠. 이 정치의 기본은 겸손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고개 쳐들면 골프하고 뒤진다. 정치는 망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박정훈. 이승훈 변호사님은 박용진 의원한테 도전한다고 응원하는 네. 분들 엄청 늘어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강북 네. 프린스 박용진 의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 강북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또 서영주 부대변인이랑 저랑 이승훈 변호사랑 또 저... 그... 아, 갑자기 생각해요. 패널들의 수다. 패널들의 수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단톡방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 저희가 하면은 그 만나지는 않더라도 그렇죠. 매일매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몇 분이나 있어요? 여기
비밀입니다. 유명한 패널들 비밀. 그 임세은 식당 TV 가 보면 제일 많이 본 방송이 임세은 소장님 생일 잔치 때 함께한 방송인들인데 거기 왔던 분들. 그렇지. 장윤미 변호사님, 장윤. 근데 그때 거기 방송 있던 분들이 다 왔거든요. 김종욱 박사님, 성주 부대변인, 장윤미 변호사님, 이승민.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만 장현주 변호사님 집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뉴스공장에서 만나갖고. 임세식당 TV 아니면 TV 나오셔야 할 때 너무 오고 싶은데 일정 일정 맞지 않았어요. 그 방송에 있는 분들은 그분만 지금 안 왔어요. 그쵸? 아니, 맞네. 그러니까 네. 오늘 장현주가 안 왔습니다. 나한테 오늘 연락이 왔어. 왔어요. 아침에 올라 그랬는데 그 맨날 바빠. 친정 아버지가 다치셨대. 엄마야 엄마.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아니 장현주 변호사님 진짜 열심히 하시고 엄청 착하고 너무 좋습니다. 멋있어요. 네, 네. 우리 그 범민주 세력 중에 장윤미 변호사와 장현주 변호사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럼. 사람들이 지지율이 몇 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럼. 두 장 변호사님. 두 장 변호사님. 옛날에 그 프랑스 있는 장발장처럼 멋있는 분들. 민중을 생각하면서. 장발장의 여동생들 아닌가요? 끝내려고 그러는데 또. 아니.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어요. 성주부대 원래 제목이 TV 토론에서 보면 임세훈 소장님도 잘 싸우는데 성주 부대변인님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국힘당을 압도해버리더라고요. 그런 평이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거의 무표정하면서도 저쪽 패널 특히 그 고향에서 그 사고 치신 분 있잖아요. 뭐 공천은금 파동도 일으켜놓고 권해놓고는 뻔뻔하게 민당 동포들을 비난한 그 선거운동이나 자원봉사자들한테 사실 뭐 그걸 지적받는다더라도 지금 사라지셨지. 후보를 매수한 게 아닌데 그 사람 완전히 압도해버렸거든요. 그 사람 토론 여러 번 했었잖아요. 맞아. 뭐 고정 패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고정 패널. 잠깐 이름이 생각이 안 났나? 김연아. 아, 김연아 씨. 완전 압도해갖고 사람들이 너무 석신하게 했는데 어떻게 압도해버려 이렇게 보니까 이러던데 거의 안 쳐다보면서 그냥 그 사람 말을 깨죽을 내버리던데요. 어떻게 해요? 그것만 한번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임세훈 소년들 그 노하우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임세훈 소장님은 포커페이스가 안 돼. 막 화가 나 얼굴에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싹 티납니다. 순수하고 나는 덜 이제 순수한 건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요 보수 패널들 중에 억지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일단은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주장... 눈 마주치면 좀 마음이 약간 어딜 봐요, 아니 분노감에 생기고 화가 생기죠. 어딜 봐요. 그럼 논리가 약간 얽힐 때 있죠. 화나면 카메라를 보시고. 카메라를 보고. 아. 그다음에 비스듬하게 보시고. 살짝 곁눈. 그렇게 보면 카메라가요 보는 것처럼 보이고. 아 노하우네요. 또. 네.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얘기를 조목조목 하시면 되는데 네. 화내면 진다라 그러잖아요. 아, 나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 화내게 만드는 거야. 아, 약을 올려야겠군요. 약을 올려야지. 네. 그래서 거기 당시 그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스탠스가 꼬여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아, 소리까지 지릅니까? 아니 원성이 높아졌지. 아니 저도 그런 경우 있는데 토론할 때 제가 약간 심리적 분노가 하면 올라오죠. 논리가 얼핏 그냥 화가 나니까 논리 정연이 좀 사라져요. 욕설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욱하는 마음이 앞서니까 나도 하고 싶어. 근데 애청자들은 국민들은 저 사람 논리가 약하니까 화낸다 이렇게 보이네. 맞아. 배워야겠다. 아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예 안 봐버리거나 그 대신, 살짝 겪는 일을 보면서 그 대신 제압을 해버리고 속은 탄다. 스트레스는 만빠르다. 속은 상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벌써 저희가 한 시간이 딱 됐네요. 네. 조금만 더 아시죠? 약 일정이 있어서. 5분. 지금 아까 서영주 TV는 서영주 TV는 서영주 TV야. 그만 하세요. 근데 마지막 그만. 왜냐하면 저번에 지난주에 나온 정준호 변호사님 안진걸 TV 임세인 식당 TV 나와가지고요. 원래 700명이었거든 구독자 지금 1000명 육박한다고 고맙게 연락 왔어요. 저는 서영주 TV가 없습니다. 네 지역에서도 화제가 됐다는 서영주 거예요. 서영주 TV가 없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강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 주 금요일하고 일요일날 그 임세훈 소장 집회 가는 거 안내 좀 해주세요. 아, 본인이 직접 두 분 다 발언하시니까. 뭐지? 아니, 아무리 바빠도 내일 저녁에 7시부터 송영길 대표님 정치검찰 규탄 농성장에서 선전포고 김준혁 교수님, 임세훈 소장님, 변희 대표님 등 선전포고에서 발언 있잖아요. 선전포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요새 동네에 다니고 일정 다니느라고 진짜 무슨 기계처럼 다닙니다. 기계처럼.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토요일날은 촛불집회가 있는데 6시부터잖아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제한테 발언해달라고. 남양평 휴게소와 서울 양평 고속도로로 발언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저도 촛불집회 지난주에도 갔고 임세훈 소장님도 갔었는데 우리가 박예슬 TV랑 안진걸 TV랑 현장 생방송하고 또 인기가 좋았거든요. 앞으로 한 2주에 한 번씩은 현장 생방송 하려고 그래. 임세훈 소장님도 임세훈 식당 라이브 한번 하시죠. 촛불집회 때
연합방송 한번 어때요? 예, 그러시죠. 아니, 분위기 좋았다니까요. 네, 이렇게 다니는데, 시민들이 막 오히려 몰려들고, 박수 보내주고 오니까, 너무 현장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뭐, 3인당 준비하는 분들이라든지, 총선 준비하는 분들, 특히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이지수 회원론 비서관도 네, 네. 출연했어요. 제 안진걸 TV에. 네. 그리고 일요일 날은 수원역에서 6시. 네. 진보중도 보수연대 집회. 네. 서영주 부대변인도 언제 와서 발언 한번 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러시죠. 뭐 일정이 맞는다. 예. 뭐 어차피 엊그제 제가 송영길 그 전 대표님 거기 서초동 한번 갔다 왔어요. 아, 갔다 오셨어요? 네, 갔다 와서 제사도 받고 얘기도 나누고 한 시간 정도 앉아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를 하고요. 뭐 수시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셨어요. 제가 너무 의원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이용빈 의원님 오셔서 발언하겠고요. 강두권님 다음 주 초에 지방 만나고 미안하다고 연락 왔고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은 고속도로 게이트 국감 총괄하는 기자회견을 임세윤 소장하고 저하고 여주 양평지역 의원의 최정환 의원님, 강득권 김두원 의원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정이 많네요, 그렇죠? 네, 내일 그래서 한번 어차피 날 되면 송전 대표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송 대표님한테 날짜 되면 같이 한번 또 들리겠다. 아, 좋습니다. 네. 거기서 방송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때는 일정이 또 안 맞아서 했으니까 당연히 가야죠. 자주 가겠습니다. 예, 그 토요일에 제가 발언하나요? 발언하죠, 토요일 날 이번 주. 아니 저기. 금요일 날. 빠졌어요? 금요일하고 일요일 날 발언되고. 아, 토요일에 하는 걸로 연락 왔던데. 언제요? 촛불행동 쪽에서 왔었어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아니 확인해 보죠. 확인해 보죠. 저한테도 연락 왔는데. 마무리가 이제 슬슬 해야 되겠고요. 네, 펑크가 남았는데. 네, 뒤 일정이 바로 있으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좀 오래 붙잡아 놨습니다. 네, 하여튼 서영주 우리 부대변인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정정 보내주십시오. 네, 많이 파주 계신 분들 연락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쪽입니다. 네, 운정신도시. 저 아는 사람인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감사합니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목요일인데요. 금요일 생방을 이제 오늘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마 이렇게 일정이 저희가 안 맞아서 오늘 목요일 날 했고요. 또 한번 저희가 모셔서 또 이야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